At the prime of her career, Sung Ji-hyun was Korea's leading shuttler, helping her nation capture major team titles at the 2017 Sudirman Cup and 2010 Uber Cup. On an individual level, the 29-year-old ended her title drought of nearly 3 years by winning the Chinese Taipei Open last season to stay in contention of qualifying for her third Olympics. Badminton Unlimited caught up with the former world number two in the comfort of her home to talk about her current and future plans.아니요, 지금 그 국가대표팀은 소집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각자 팀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좀 그래도 시합이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운동만 하고 하니 좀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때 이제 국제대회 계속 시합 다니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즐겨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냥 좀 시합도 뛰고 그러고 싶지만 그냥 이 생활에 맞춰서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국내 대회 조금 코로나가 한국은 조금 잠잠했을 때 이제 국내 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또 좀 확산되는 추세라 어찌 될지 뭐 잠정 연기가 된 것 같아요. 몸 컨디션은 운동을 이제 시합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느는 건 살 뿐인 것 같아요.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간 못했던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못했던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오래 생겨가지고, 네, 강아지랑 막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서로 원래 이제 편한 친한 이제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샌가부터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복식 오빠들이 많이 놀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감정이 생겼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이제 같은 단식 이제 혼자 하는 그런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전기에 대한 거나 그런 것도 같이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면서 좀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그 관계가 발전되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 일단은 날짜를 12월 12일로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 단계가 지금 2.5단계 이렇게 돼가지고 50명 이상을 못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지켜보고 경과를 좀 지켜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을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서른, 도쿄올림픽 내년이면 31이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팀은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만할 것 같은데, 이제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계획이나 뭐 팀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힘든 시기 겪고 있으실 텐데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잘 이겨내서 이제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땡큐 very much.
Okay, bye.